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트렌드 시즌에 걸맞는 오픈 스탠다드 오픈 셔츠를 오늘 이제 패턴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카를 보면 이렇게 작업 지시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소재는 부자재 소유량에 보면 소재는 린넨으로, 화이트 린넨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규격은 110폭에, 소모량은 약 2야드 정도. 그래서 이제 남녀 공용으로 이제 패턴을 설계를 할 겁니다. 사이즈는 95, 남자 95, 여성복 같으면 66 사이즈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즈가 가슴둘레 인치로는 37, 앞품 15, 뒷품 16, 어깨 18, 등 길이 17. 소매 기장은 뭐 8에서 9인치 정도 반팔 소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린 사이즈는 인치입니다. 인치. 인치로 측정을 했고요. 센치로 바꿔줘도 되죠. 가슴둘레 37인치가 93cm입니다. 그래서 15인치는 38, 뒤품 16은 41, 어깨 18은 46, 등 길이 17은 43. 이렇게 센치로도 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작업 지시서상에. 원래 인치는 이제 영국이나 뭐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인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95% 이상이 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옷을 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치를 자꾸 반복해서 하시면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누었을 때 정확하게 사이즈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제작을 할때 인치로 제작을 하면은 사이즈가 잘 맞습니다. 정확하게. 반올림하거나 뭐 이런 이제 점점점 남아있는 그런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인치로 나누는 방법만 배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인치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스탠다드 오픈 칼라 셔츠입니다. 셔츠를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소재에 따라서 자켓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린넨으로 하면은 자켓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옆에 조금 트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트임 표시를 해주고 일자로 딱 떨어지는 라인입니다. 그렇고 이제 단추는 3 버튼으로 할 거고요. 길이가 그렇게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바지 안에 넣어서 입는 그런 길이가 아니라 밖으로 이렇게 내어서 레이어드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자켓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에 보면은 이게 덧단이 되어 있어요. 단이 들어갈 거고요. 앞에도 약간 어깨가 넘어오는 요크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라인으로 지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설계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판부터 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판과 뒷판을 동시에 연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판을 그리는 동시에 뒷판과 같이 연결을 해서 뒷판 어깨를 그린 다음에 앞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이제 원래 이렇게 샤프나 연필을 사용하는데 지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성 펜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성 펜이 왜잘안 나오지? 조금 더 선명한 걸로. 약간 번지는 그런 이제 펜이 돼가지고 너무 눌려서 하면 안될것 같아요. 모든 패턴 설계를 할 때, 뭐 작은 디테일이라도 이렇게 90도
안내선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셔츠는 남녀 공용이라서 앞판에 1인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판 길이를 같이 놓고 길이는 지금 이제 총 길이를 26인치로 잡았습니다. 26인치로 65cm죠 대략 cm로는 cm로 놓게 되면은 그래도 cm가 익숙하고 이해가 빠르죠 여러분들은 65cm로 길이를 놓겠습니다. 제가 입은 이 셔츠가 속에 지금 레이어드해서 입은 이 셔츠가 스탠다드 오픈 컬러입니다. 굉장히 여름에 위에 단추를 이제 채우지 않고 이렇게 오픈 시켜서 입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즌과 그 트렌드에 지금 걸맞는 그런 디자인이죠. 좀 길이를 자 65로 지금 길이를 쭉 놓고 일단은 이 형태는 도면이 D자 형태로 이렇게 처음에 도면이 나옵니다. D자 형태로 자 이렇게 넉넉하게 연장선을 잡아주고 자 이렇게 총 길이를 놨습니다. 65cm를 놓고 두 번째는 진동을 넣는데요. 우리가 소매를 달기 위한 이 진동을 내려야 되겠죠. 선을. 그럼 이제 가슴둘레가 37일 경우에 진동의 길이는 9인치, 보통 9인치 반이나 10인치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인치 정도를 넣게 되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약간 헐렁한 그런 이제 셔츠가 되겠죠. 지금 이제 여름 옷이라서 제가 진동을 4분의 가슴둘레를 넣지 않고 4분의 바스트를 놓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슬림한 옷이고요. 지금 이제 약간 헐렁한 그런 이런 여름 셔츠이기 때문에 진동 길이를 10인치로 놨습니다. 진동 길이를 10인치로 놓고 두 번 넣죠. 앞판 뒷판 이렇게 붙여서 진동 길이를 놓고 품은 진동 길이 일단은 10인치로 놓고 품은 여유를 더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10인치 2분의 1인치 놓겠습니다. 10인치 반, 10인치 2분의 1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유가 전체 여유가 9인치 4분의 1인데 9인치 4분의 1에서 10인치 반 전체 여유가 한 4인치 이상 커지죠. 거의 5인치 정도 커지겠네요. 사이 전체 여유가 그러면 대략 한 13cm 정도가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여유가 그 정도 크면은 좀 여유롭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넣습니다. 4분의 B, L 플러스 뭐 플러스 여유가 들어가죠. 여유가 4분의 BL은 9인치 4분의 1인데 1반 정도 여유를 더 주는 거죠. 똑같이 4분의 BL 플러스 여유 여유는 뭐 얼마든지 더 크게 할 수도 있죠. 빅사이즈로 지금 이제 이 린넨 소재는 사실 너무 크게 해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크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인치에서 5인치 정도 크게 하면 딱 좋습니다.
디폼은 지금 16인치니까 8인치를 넣으면 되겠죠. 디폼부터 넣겠습니다. 8인치. 아픔은 15니까 7인치 2분의 1. 이렇게 넣고 2분의 아픔. 2분의 디폼. 자,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뒷판 어깨를 그려서 앞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뒷판 어깨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뒷판 어깨를 그리기 위해서 넥라인을 먼저 놔야 되겠죠. 남성복으로 일단은 볼 때 조금 이제 넥라인이 약간 시원하게 파져야 되죠. 그래서 여름 옷이라서 답답하고 안 되니까 한 4인치 정도 넣겠습니다. 보통 여성복 5나 66은 3인치 넣죠. 기본이 갈아달린 옷이. 그래서 남성복을 감안해서 남녀 공용으로 했을 때 4인치를 일단 넣겠습니다. 그래서 4인치를 넣고 저 1인치 올라가죠. 자, 여기가 4인치. 1인치 올라가고 어깨가 살짝 드롭으로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드롭으로 어깨가 처지는 어깨입니다. 드롭으로 처지는 어깨로 해서 이 부분이 그래도 이제 1.2 정도는 내려가야 되겠죠. 기본선에서 반인치 정도 내리고 연장선을 그립니다. 자, 연장선을 이렇게 어깨 연장선을 그리고 2분의 어깨를 측정합니다. 2분의 어깨가 9인치죠. 18인치니까. 어깨가 18인치니까 2분의 어깨 9인치를 D중심선에서부터 90도 방향, 직선 방향으로 쭉 나와서 이 선상에 놓이도록 어깨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2분의 어깨 9인치 선상에 2분의 어깨 9인치를 이렇게 찾아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찾아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조금 드롭으로 더 어깨를 처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드롭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렇게 1인치 정도 더 드롭으로 하겠습니다. 1인치 정도를 어깨를 더 내려서 곡선을 한번 사용하고. 자, 반드시 이 곡선을 먼저 놓고 나서 암홀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거 기술 공정 개선으로 제가 기술 공정 개선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드시 암홀자를 사용합니다. 2분의 1선, 여기서 암홀 길이에서 2분의 1 지점되는 여기 점을 찍고 이렇게 진동을 그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죠. 기술 공정 개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곡자를 반드시 사용을 하고 암홀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바로 뒷품선에서 바로 암홀자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 뒷판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움직일 때. 그래서 뒷판 이 암홀 뒷품과 암홀 부분이 맞닿는 이 부분이 정말 자연스럽고 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관능적인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이렇게 곡선을 먼저 놓고 암홀자를 사용했을 때 내추럴하고 아주 편안하게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홀 그렸고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앞판도 역시 4인치를 들어가서 아픔선에서 1인치만 내려옵니다. 0.5 네크라인 쪽에서 0.5를 내려와서
1인치 내려온 이 선과 연장선을 그립니다. 뭐 1인치는 2.5cm 정도는 다 아시죠? 뭐 cm, 인치 잘 헷갈리시면은 항상 이 줄자를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이렇게 네, 뒤집어보면 왜곡이 되고 또 이렇게 목에 척, 어깨에 척 걸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래 편리합니다. 이렇게 설계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하면 이거 이제 뭐 이렇게 폼 재서 폼 재려고 이렇게 줄자를 거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걸치고 하면 엄청 편리합니다. 네. 폼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뒤품 이제 다 뒤품을 이제 다 그렸으면은 뒤 어깨를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6사이즈 나오네요. 측정하니까 그 요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앞으로 옮깁니다. 6사이즈 그대로 옮깁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90도로 이렇게 해놓고 역시 앞판도 곡자를 먼저 그립니다. 자, 곡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곡선을 먼저 반드시 그려주고 앞판은 앞판 암홀은 3등분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3등분. 대략적으로 3등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해도 거의 정확하게 됩니다. 자, 많이 하면은 많이 그리다 보면은 예, 대충 같아도 이제 보면 거의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앞판 암홀 라인은 마지막 등분에서 돌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등분에서 암홀자를 사용해서 돌리는데 지금 이제 이 셔츠의 암홀 라인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약간 여유를 줍니다. 어깨가 드롭이라서. 자, 이렇게 드롭 어깨는 조금 키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는 그런 이제 라인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드롭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선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공식화된 그런 기준을 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디자인에 따라서 내추럴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선이 나오는 그러한 패턴이 아주 좋습니다. 옷을 제작했을 때 결과물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판 네크라인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뒤 네크라인은 그냥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자를 대고 뒤 중심 쪽에서 0.5mm 정도 내려서 그릴게요. 자, 여름 옷이라서 약간 내추럴하게 네. 뒤 중심선에서 네크라인 0.5mm 정도를 밑으로 내려서 뒤 넥라인을 그리고 뒤 넥라인을 그리고 앞판 쪽에 넥라인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카라를 여기 오픈 카라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앞판 넥라인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아이템에서는. 그래서 앞판 넥라인을 위에서 위에 안내선에서 위에 안내선에서 3인치 반 정도 내립니다. 자, 3인치 반 정도는 9cm죠. 3인치 반 정도를 내려서 이렇게 각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깨에서 4cm, 그러니까 1인치 반 정도 내려와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앞판 쪽으로 1인치를 단추의 그 여민선을 다시 밖으로 그려줍니다. 단추의 여민선. 이거는 품 사이즈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죠. 단추의 여민선은.
이렇게. 그럼 이제 가라는 지금 이제 제가 입은 요 가라가 여기서 한 1인치 정도가 이렇게 밑에 가라가 굉장히 좁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트렌드는 조금 넓은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1인치에서 가라를 달아도 되지만 조금 더 나가서 1인치가 아니라 한 3cm 정도의 요 가라의 넓이를 정해서 표시를 합니다. 앞에 여기 3cm 정도 들어가서 여민선, 단추 여민선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3cm 정도 들어가서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가라가 이제 달리도록 설계를 합니다. 아까 그 4cm 내려온 요 부분, 1인치 그 반이죠. 4cm 내려온 요 부분을 표시를 해놓은 선과 요 선과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가라가 달린 요 선을 그려주고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둥근 곡선으로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요런 선이 나오죠, 지금 설계가. 그럼 이제 가라가 여기서 이렇게 달려가 여기까지 달립니다. 그러면 가라가, 위에 가라가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가라가 나오겠죠. 위에 가라가 이렇게 나오면 밑에 가라가 이렇게 같이 여기서 이렇게 재키시겠죠. 그러면 사실 가라 재김선은 여기서 뭐 구릴 수도 있죠. 제일 위에 버튼이 한 10cm 정도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시원하게 하고 싶으면 10cm 정도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위에 버튼,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거는 현재 한 10cm까지는 안 되고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0cm 정도 내리면은 조금 10cm로 내리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버튼을 표시를 하고 여기서 뭐 굳이 재킴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재킴선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가라가 달리면 이렇게 요 가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한데 사실 뭐 이 엇김선, 가라의 엇김선은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패턴에서 가라의 엇김선은 안 그려도 되겠어요. 근데 요 점과 요 4cm 내려온 점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고 둥글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요 다 그리고 나서 커팅을 했을 때 패턴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아웃라인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그렸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가라의 사이즈를 측정을 합니다. 자, 일단 인치로 측정해도 되죠. 가라가 여기서부터 달리기 때문에 가라의 사이즈를 측정을 합니다. 자, 앞쪽이 5인치 4분의 1, 5인치 8분의 3, 5인치 8분의 3이 나오네요. 새눈금. 뒤쪽 네크라인을 한번 재볼게요. 뒤쪽 네크라인이 4인치 4분의 1이 나오고, 자, 이렇게 적어서, 네, 일단 적어줍니다. 5인치 8분의 3, 4인치 4분의 1. 그리고 나서 이제 소매를 다음에 떠야 되니까 소매를 앞물 라인을 또 측정을 해서 소매 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앞물 라인은 6인치 4분의 3이 나오면은 6인치 2분의 1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0.6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9인치 4분의 3이 나오니까 9인치 2분의 1만 하면 됩니다. 4분의 1을 빼내고 마이너스 시켜주고. 뒤 앞물은
10인치 4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러면 10인치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4분의 1을 마이너스 시켜주고 측정 사이즈를 네,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암홀 사이즈, 네크라인 사이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습니다. 패턴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소매는 뭐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소매를 설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도시파에 그려진 소매는 드롭으로 되어 있어서 소매산이 많이 낮게 해야 됩니다. 소매산은 4인치 정도. 그렇게 해서 소매산을 낮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소매 들어가기